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집을 내놓겠지 싶어서 대책을 내놓으니까 증여가 늘고,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근절책을 내놓으니까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규제의 역설이 증명된 걸까요? 지선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책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다주택자들이 결국 집을 내놓을 거라고 봤지만,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시장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9만 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매매는 한두 건인데 증여는 한 10건 정도씩은 돼요. 예전엔 증여 수가 있긴 있었지만 뭐 그렇죠. 매매가 현저히 높았고요. 토지 투기 근절책도 안 먹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LH 땅 투기 사태에 놀라 토지 관련 세금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매수세에 불이 붙었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예고 속에 후보지가 몰린 경기도의 3월 땅 거래는 급등세를 탔습니다. 지금 작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창원 신도시 가까운 쪽은 거의 물건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부동산 규제 불발론 속에 정부 여당이 어떤 추가 개선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